공영주차장 개발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인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의 텃밭인 플러싱 공영주차장 유니온 상가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개발회사 측과 공동으로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개발을 추진키로 한 계획이 통과되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던 한인 소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유니온 소상인연합회 측은 뉴욕시의 소상인 융자 프로그램, 공영주차장에 새로 들어서는 상가 입주, 세금 감면 요구, 퀸즈 크로싱 75대의 주차 공간 이용, 유니온 상가 홍보, 스트릿 축제 등을 들며 유니온 상가 활성화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거의 유니온 상가에 있는 상점들이 거의 다 그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윌리스 택스를 빼줘서 그 돈이 그 렌트비에서 빠질 수 있도록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의 그 그랜트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이게 시에서 스몰 비즈니스 위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한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레커멘데이션도 써주고, 예, 그 주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여러 번 방면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공영주차장 개발로 한인 소상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지만 이번 일을 토대로 하나로 결집돼 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단결된 모습을 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년상가 좀 많이 모여서 이게 뭉쳤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오그네이제이션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이 주류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 언론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류, 정부 쪽에서, 시정부 쪽에서도 저희를 유년상가 협회가 존속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뭉쳐가지고 발레 파킹 시스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게들이 모여서 조금씩 돈을 내서 우리가 우리대로 발레 파킹을 하자. 뭐 퀸스 크로싱 뭐 75대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발레 파킹 돌려가지고 손님들이 와도 파킹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요. 뉴욕시 의회 측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착공 기간은 총 3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 후 2년이 지나면 한인 소상인들의 생존을 결정짓게 되며 완공이 되면 주변 상권에 맞춰 업종도 재편될 전망입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